너드름은 증상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그러니까 초기 단계이자 가벼운 경증 단계가 우리가 보통 면포성 여드름, 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 뭐 이렇게 많이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 여드름이 가장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면포성 여드름의 경우는 피부에만 국한된 문제, 예를 들어 유분기가 너무 많다거나 수분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유분이 많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세안이 조금 청결하지 못했거나 뭐 이러한 단순한 피부의 문제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면포성 여드름 국소적인 면포성 여드름의 경우는 저희가 그냥 외부적인 케어 뭐 혹은 청결한 세안, 화장품의 사용을 조금 더 줄여본다든지 이런 방법만으로 우선 접근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제는 이런 여드름이 조금 더 발전되어서 면포성 여드름이 국소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얼굴 뭐 전반적으로 다 부위가 넓어진다거나 아니면 더 심해진 여드름으로 화농성 여드름, 뭐 응계성 여드름, 결정성 여드름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만성적이고 재발적인 경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드름과 인체의 내부적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소화장애의 이상, 뭐 소화가 만성적으로 안 된다거나, 뭐 위염이나 뭐 이런 증상 증상을 앓고 계신다거나 혹은 변비나 설사를 반복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던가 뭐 이러한 위장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배설시키고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근데 이런 기관에 문제가 생긴 분들 같은 경우 음식물을 섭취하고 배설시키는 문제 과정이 문제가 생김으로써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되는 생활에 맞지 않는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으로 여드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리불순이라든지 뭐 희발월경, 무월경 등등 혹은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대표적인 질환이죠. 이러한 자궁 문제를 가진 여성분들이 여드름을 또 만성적으로 앓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자궁의 문제로 인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치료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간혹 여드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얼굴로만 열이 확 오른다거나 상열감이 있다거나 안면홍조가 있다거나 혹은 뭐 손발에 심한 다한증이라든가 몸의 체부에 다한증이라든가 이러한 증상, 즉 체온 조절과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들의 여드름은 경우는 이제 여드름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여드름이 치료가 되고 근본적인 치료가 재발 없이 할수 있겠다 할수 있습니다.